안녕하세요. 투톨입니다. 아, 제가 트럼펫 독립군들을 위해서 안부샷 탈출, 버징에 대해서 몇 편의 영상을 찍었습니다. 댓글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. 최고 먼저, 입술이 잘안 떨어요. 소리가 안 납니다. 입술이 부어올라요. 자, 이거의 원인은 뭘까요? 이거 오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입술이 안 떤다는 거는 입에 너무 힘이 들어갔기 때문이죠. 그리고 입술이 부어올라요. 입술에 힘을 너무 줬기 때문에. 진동되지 않으니까 악기에 너무 밀착을 시키다 보니까 어깨도 아프고, 입도 아프고, 그러니까 부어오르는 겁니다. 이 입술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. 편하게 쓰셔야 합니다. 자,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. 자, 요게 다이소에서 꼭 사셔야 합니다. 철물점에서 파는 거는 안 맞아요. 다이소에서는 1,000원인데 철물점에서는 2,000원입니다. 그만큼 피스 들어가는 입구가 큽니다. 그래서 요거를 분해를 해보면은 요것이 우리 뽁뽁이 주의할 때 옛날 기 석유 사다 쓸때 쓰는 거 아닙니까? 요거는 이 딱딱한 거는 여기에 달린 거고 여기 흐물흐물한 거는 여기에 달려서 이렇게 주인을 하는 거죠. 여기를 딱 자릅니다. 여기 끝을. 그러면은 요 끝에 주유하는 부분이 요게 트럼펫 마우스피스하고 딱 맞습니다. 요게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. 떨어지면 안 돼요. 근데 철물점에서 사는 2,000원짜리는 1,000원 비싸다고 요게 좀 커요. 그래서 안 맞습니다. 꼭 다이소에서 1,000원짜리를 사셔야 합니다. 하시고 이쪽에 거 자른 거 딱딱한 거 있습니다. 이거를 해서 길게 해줍니다. 길게 해주면 소리 내기가 훨씬 편합니다. 자, 이게 뭐죠? 이 원리가 트럼본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길이가 길수록 소리 내기가 편안합니다. 힘을 덜 들이고 저음 연습을 할수 있는 겁니다. 잘 되면 얘를 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. 가장 안 되는 이유가 봤더니 우리가 트럼펫 유튜브를 보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M 하시고 부세요 이래요. 여기서 잘못됐습니다. M까진 좋은데 M 우리 초보 선생님들은 M 하면은 M 해가 너무 힘을 M 이렇게 되는 겁니다. M 떨어도 이렇게 되죠. 그래서 M을 이런 선생님들은 M 하지 마시고 에 치아만 안 보이게 에 담으세요. 그다음 호흡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? M 에 이래야 되는데 M 하게 되면은 M 이쪽으로 나오려고 여기 공기가 찹니다. 바람이 시원하게 나가야 입술에 힘주지 마시고 그다음에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. 근데 우리는 자꾸 소리만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. 제가 소리 내지 않는 연습하면 소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. 에. 이 시작되는 호흡에서 더 힘을 주시면 안 돼요. 여러 선생님들 애 하시고 불면서 이게 또두 번의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애 하고 나가는 바람에서 소리를 찾아야 합니다. 에? 요겁니다. 두 번째, 애 했어요. 애 하고 했는데 에, 불면서 오로 바뀌는 경우. 어떻게 되죠? 입술이 치아에서 떨어집니다. 떨어지면은 어떤 버짐도 일어나지 않아요. 속입술이 떨게 됩니다. 그러면 그거는
융통성이 전혀 없어요. 속 입술이 안 떨게 치아 쪽으로 입술이 다 붙어야 합니다. 이게 안 붙으면은 아무리 세게 불어도 버징이 안 일어나요. 그러니까 입술이 아픈 거예요. 에? 붙이고 여기 이렇게 붙이세요. M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에 담으시고 이게 1번으로 일어나야 돼요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, 요 입꼬리죠. 여기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에 붙이시고 바람 불다가 여기다 힘을 줘 보겠습니다. 막혀버려요. 힘을 줘도 소리가 맑아야죠. 힘을 줘서 올라갈라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. 이 소울음소리를 내세요. 안 나는 이유? 입에 힘을 줬기 때문에. 안 떨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에 하시고. 자, 보세요. 제 입술 고음에서 안 늘어나죠? 이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. 이와 이 사이가 일자가 돼야 됩니다. 일자가. 요건 제가 말한 적이 없네요. 이와 이 사이가 일자가 되게. 그리고 입술 다물어 주시고. 요겁니다. 근데 이와 이 일자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구조상 아래턱이 뒤로 가 있죠. 뒤로 가 있어요. 이 상태에서 아무리 힘줘라 안 됩니다. 아래턱을 조금 내미세요. 그다음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침 많이 뱉죠. 아니면은 이에 뭐가 이물질이 묻었을 때 머리카락이나 이런 게 코털이 빠졌을 때 어떻게 뛰죠? 이렇게 뛰죠. 이침 뱉기를 해보세요. 여기 먼지 털기. 그 다음에 입꼬리 여기만 살짝 힘 주세요. 마지막으로 힘 주지 말 것. 치아의 위치를 거의 갖게 할 것. 이게 또 너무 들어가면 내밀면 아프니까 좀 자연스럽게 치아를 맞추시고 얼굴 그냥 붙이시고 그냥 편하게 에엠 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에에 요거는 에에 침을 뱉으면 한 방에 이루어지죠. 이게 텅잉입니다. 정리합니다. 바람. 소리를 만들려고 힘을 내지 마시고, 거기서 버짐을 찾으셔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세게 하시면은, 하지 마시고, 그 상태에서 호흡만 세게 보내는 겁니다.
요거를 악기로 가져오면은 입술 근육도 주시고 이빨이 떨어졌다. 안 돼요. M 꽉 했다. M? 안 일어납니다. 에? 에? 입술 하나도 안 아프고 차라리 간질간질합니다. 아, 요래야 자꾸 이역이 생기는 겁니다. 이제는 버징에 대해서 더 이상 안 하고 우리 독립군들이 즐겁게 연습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